혹시 우리 세준이 좋아해요? 네? 아니에요, 절대. 그럼 우리 세준이 혼자 강아리 씨를 좋아한다? 저기, 그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구세준 씨가 너무 적극적이라서요. 되게 뻔뻔하네, 아가씨가. 아니, 아줌마지? 네? 과부라면서. 젊은 나이에 산전수전 다 겪은 모양인데 세준이가 공룡그룹 하나뿐인 아들인 건 다 알 테고. 순진한 애가 좋다고 하니까 몇 번 밀어내는 척하다가 잡으려는 음흉한 생각이면 빨리 접는 게 좋을 거야. 아니, 그보다 세준이 눈에 안 띄게 회사를 아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잠시만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죠? 아, 미안해요. 내가 준비를 했는데 깜빡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야? 그쪽이 세준이 불렀어요? 이런 자리에 왜 혼자 나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전화할 테니 들어가 있어. 빨리 나와요, 엄마. 나 진짜 화내기 전에! 오빠. 너 왜 그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어? 말을 해야지. 아니라고. 나 그 자식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말을 했어야지. 그러게. 그랬어야 됐는데. 나 항상 이럴 때 말이 안 나오더라. 넌 왜 참기만 해? 화나면 너도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지르라고. 너 바보야? 너 등신이야? 왜 계속 당하기만 하는데? 놔버리게 진짜. 오빠, 아 왜 이렇게 소리 질러?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네가 계속 이런 걸 당하는 게. 재리한테 너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재리한테 미안해서 그래. 오빠야말로 바보 아니야? 왜 그런 부담을 가져? 나 혼자 잘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오빠 이렇게 화내니까 꼭 제일 오빠 같다. 집에 얼른 가자. 나 배고파. 제이라, 나 왜 이러니?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 너무 화가 나서. 나 마음이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